인천시가 본 예산에서 1조 7천억을 증액한 14조 8천여억 원의 민선 8기 첫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. 추경 예산은 인천 이음카드 캐시백, 집중호우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에 집중 편성됐습니다. 유승열 기자입니다.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한 이래 처음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안은 14조 8,677억 원 규모입니다. 본 예산보다 무려 1조 7천억여 원, 13.1% 증가했습니다. 인천시는 시 재정을 대규모 확장적으로 편성해 민생경제 회복에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.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고 초인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. 추경 예산안 가운데 중점을 둔 분야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 지원으로 4,91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. 이 가운데 다음 달 소진이 예상되는 인천 이용카드 캐시백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852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. 12,500억 원은 이제 10월부터 주로 사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8월 말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시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가지고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3,89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. 이 가운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과 방역체계 보강 등을 위해 1,432억 원이 투입됩니다.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도 재난관리 재해구호기금 1,2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. 이외에도 재물포역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산업 활력 제고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2,77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. 인천시는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민선 8기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인천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넣는다는 방침입니다.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.